만나면 좋은 친구 MBC. 땅이 척박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새로운 일터와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의 출항 해녀들이 처음 정착해 자리를 잡은 부산. 그곳에는 어렵고 힘들 때 힘을 합쳐 22만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부산 제주특별자치 도민회, 77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봅니다. 부산 제주 도민회 화이팅!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부산 중심가와 4개의 교량으로 연결된 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섬으로만 이뤄진 단일 자치구인데요. 50년대 초 영도는 남북의 전쟁 피란민들이 모이며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생겨난 남항시장은 현재 부산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시장에선 제주 돼지고기나 고기국수 같은 제주 음식을 파는 곳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구 약 11만 명 중 2만 명 이상이 제주 출신으로 작은 제주로 불리는 영도. 어떤 연유로 많은 제주인들이 영도로 건너오게 됐을까요? 원래 제주도 이민인이 이 영도에 올라온 역사가 해녀들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주도가 워낙 특히 그 구좌 쪽에는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뭐 모래로 이루어진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도저히 어떤 뭐 농작물이나 뭐로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 있었던 해녀분들이 올라와가지고 맨 처음 와서 털 잡은 게 이 영도입니다. 영도에서 털을 잡아가 뭐 해산물도 괜찮고 이렇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식구들이 이제 올라와가 시장 쪽에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오면 시장 안에서 이제 팔고, 그러니까 자판을 깔아가지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시장 쪽에서 또 형성돼가지고 우리 저 제주 도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형성이 안 됐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산읍 오조리 출신의 어머니, 50년 전 영도로 건너와 국밥집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요. 억척스레 생계를 꾸려갔던 제주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은 자식들에게 값진 유산이 됐습니다. 보면서 컸으니까 고생하는 걸 보면서 컸고 또 부모님들이 또 저에게 보이지 않게 또 뒤에서 어떤 그 믿음이나 또 밀어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안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니까. 형편이 어려운 고향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했던 어머니. 다들 어려웠던 그 시절 성실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서로 도우며 산 것이 지금의 제주인의 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영도에서 제주인이 차지하는 범위가 대단히 큽니다. 잠시 얘기했지만은 버스 아주 택시 회사가 10개가 있을 때 우리 제주 사람들이 7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택시 법인 회사를. 그것만치 어떤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제주인들이 많이 했다. 특히 육지 사람들 친구들이 제주 사람을 평가할 때 상당히 어렵게 살았지만은 정직했고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률이 누구보다도 높았다. 예로부터 해산물이 풍부했던 영도. 지금도 100여 명이 넘는 제주 출신 해녀들이 물질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영도에는 제주 출항 해녀들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전시관도 세워졌습니다. 1890년대 처음으로 제주섬을 떠나 영도에서 바깥 물질을 시작한 제주 해녀들. 영도는 국내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바다를 누볐던 출항 해녀의 첫 기착지였습니다. 부산으로 떠나와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제주 출항 해녀들. 물질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다며 그래도 이것저것 계속하다 보니
밥은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다들 잘 살게 됐지만 여전히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천생 바다의 딸들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바다에 들어가 오후가 되어서야 무트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손자, 오자, 아들, 어머. 오랜 시간 거친 바다 속에서 물질을 해서 얻은 오늘의 귀한 수확물들입니다. 한 30대 왔는가? 30대 왔을 거야. 단칸방에 살면서만 이제 고생 억수로 했지. 아이들 이제 볼 사람 못선 그대로 아이들만 내버두고는 신랑은 배탈에 가버리면 혼자 아이들 조그맣은 방에 이제 옛날 이렇게 한 오봉 양철 오봉 양철상 그것에 밥 챙겨 내비둥 이제 아침 4시 5시에 나가면 저녁 시장방 왕부면 아이들이 기자 잠서 밥도 안 먹어 영영 어멍 얼굴도 잘 기억이 못 해놔서 아기들 아기 때 그리고 고향 생각 많이 나지 어떤 때는 그리워가지고 형제간들 생각도 나고 이제 제주도 형제간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외롭지는 않을 건데 좀 쓸쓸할 때가 많지. 오늘도 해녀들은 그리운 고향 바다를 떠올리며 힘차게 자맥질합니다. 영도 대교를 통해 부산과 연결되는 영도구의 중심지 대교동에 도민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46년 제우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친 부산의 제주인들. 고태준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역대 회장들과 많은 고향 선후배들의 정성으로 도민회관이 세워졌는데요. 도민회의 숙원이던 부산 제주 사료관도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역대 우리 회장님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한 푼 두 푼 모은 이 돈으로 이 건물을 샀고 그다음 그분들의 그 열심히 이 도민 사회를 뭉치고 이 서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했던 거를 뭐냐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들이 아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의 이 역사관과 이 건물이 있구나. 그분들이 그 요 조직을 더욱더 저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 이 도민들이 서로 그 뭉쳐서 잘 그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50년대 부산 영도는 피란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영도는 제주 4.3이 터지자 제주 도민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제주 도민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거 78년도 이렇게 부산역 앞에 96평짜리 부지를 샀어요. 도민회 회관을 질렀고 부지를 샀는데 그래서 마침 이 도민회관 이게 영도에 있는 게 이게 장관장 장진범 씨가 졌던 거 요걸 이제 팔게 공매를 하게 되어 팔게 되니까 결국 도민에서 사자. 그래서 도민에서 우리가 그때 산 거예요. 아 제주도 섬에서 나와가지고 이 타양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친목이 잘 됐다는 거죠. 그 당시만 서로가 돕고 친목이 잘 됐다는 거죠. 오늘은 도민회관에서 노인회 정기 원례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세계 제주인 대회 참가와
노인회 회원들의 고향 방문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인데요. 부태환 노인회장은 청년 못지않게 노인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들이 제주도민 내에 중심층이 노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전체 뭐 22만 회원 그러는데 70세 이상이 50%는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가 할 일이 참 많다. 도민사회가 노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노인이 젊어진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바탕을 해서 제가 어떤 노인의 활동이라 그럴까, 제주도 도민의 전체적인 어떤 그 화합에 단결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도민회 어르신들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마다 진행됐던 어르신 고향 방문 사업이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저도 한때는 영도 영선동에서 거기 우리 이모도 있었고 해서 좀 한 1년 넘게 살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 제주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도 그 시장으로 가면은 그 안에 정말 제주 사람들 한 집 건너면 제주 사람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아무쪼록 제주에 있는 동안 좀 편안하게 진짜 고향이니까 행복하시게 맛있는 또 많이 드시고 이런 그 행사를 통하여 이런 고향을 방문하고 우리 도민들끼리 어르신들끼리 화합하고 서로 그 뭐 이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하는 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제주 감귤도 전했습니다. 선물 받은 감귤 모자도 쓰고 본격적인 제주 여행에 나섰는데요. 첫 여행지는 옛 제주의 정취가 가득한 민속자연사 박물관. 고향 방문을 반기는 듯 화창한 날씨에 어르신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부산 제주 도민회는 부산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고향 왕래가 어려운 분들 위주로 고향 방문 사업을 이어왔는데요. 어느새 제주에서 옛 추억들을 떠올리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초가를 보니 어린 시절 살던 고향 집도 떠오르고 고향의 흙냄새도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진짜 관계가 무량하지. 한 번씩 오니까 흙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향이 이렇게 발전됐다는 게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외국 여행 갔다 와도 제주도가 좋대요. 공기 좋지, 물 좋지, 나무들 덜어 있지. 저 유럽 같은 데 갔던 사람들은 호흡을 봐 나무가 없으니까 너무 말라서 안 되겠더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를 하거든요. 제주도가 제일 좋대요. 제주도가 최고래요. 역시 나고 자란 고향이 최고인가 봅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다룬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공연이 제주와 경기, 서울을 거쳐 부산에서도 선보이게 됐는데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준비한 입장권이 모두 동나 추가 좌석 마련에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도민회에서도 부산에 제주 4.3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4.3은 이제 제주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이지만 지금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공연을 보면서 아픔을 또 기억을 하고 또 승학, 정신을 좀 승학하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도민들한테, 부산 도민들한테 오늘 하는 그 오페라 공연을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또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객들의 기대 속에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작전 수행 중 작전 명령이 났다. 당신네 집들은 모두 소각되는 것이야. 이번 부산 공연은 기존 공연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제주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부산 지역 예술인과 단체들도 참여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제주의 제주인들이 4.3을 피해서 부산과 그다음 일본으로 가기 위한 그 부산 지역에서 이 아픔을 그 알릴 수 있었던 게 기분이 좋았고 오늘 너무나 많은 관객들이 오셔갖고 너무나 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다시는 그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제주 노민의 화이팅! 제주 시내의 한 감귤밭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고모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일단 건강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고모님. 김대현 도민 회장은 일정차 제주에 왔다가 도민회 고문을 찾았는데요. 김영일 고문은 지난 21대 회장을 역임한 도민회 선배입니다. 회장직을 마치고 제주로 귀향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김영일 고문은 90년대 초 도민회장직을 맡아 부산과 제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누구보다 뜨겁게 고향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그 고향 사람들의 그 모임을 주선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 경조사 그리고 상부상조하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희들도 그 부산에 있는 그 고향 어른들이 그다음 고향 사람들이 단합하고 서로 그 순으름하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음력 8월 1일을 전후해 팔촌 이내의 친족들이 모여 모둠 벌초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다른 지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모두 고향으로 돌아와서 벌초에 동참합니다. 부태환 노인 회장도 아들 가족과 함께 모든 벌초에 참석했습니다. 명절에는 못 와도 벌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깁니다.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톡톡한 문화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 이건 뭐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벌초는 1년에 한 번은 꼭 다른 일 제쳐놓고도 다 모이고 있습니다. 힘은 들더라도 이렇게 남아 벌초를 하며 친지들을 만날 수 있으니 만사 제쳐놓고 올 수밖에요. 고향을 떠난 제주인들에게 벌초는 오랜 타향살이를 하며 외로웠던 마음도 달래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친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제주도 사시는 분? 접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은요? 이비마신. 부산?
용산시. 자, 춘천. 춘천. 예, 또 이제 벌처를 또 오게 되면은 또 가족분들, 친척분들 다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며칠에서 또 추석 명절이 옵니다. 명절 앞에 저희 또 벌처를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저희가 제주, 아 제주인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시간이 되면 꼭 참석해서 벌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내년 벌초를 기약하며 삶의 힘을 얻고 돌아가는데요. 고향을 떠난 제외 도민들에게 과연 제주는 어떤 의미이고 도민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주인의 특성상 어부에 나와서 소위 말하면 그러잖아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고처럼 제주인의 그 결속되게 된 계기는 그 동질성을 가진 한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결속해주고 서로 상주하고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계속 해마다 발전해 나간 거죠. 그러면 그 선배들이 그 피와 땀이 축적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제주도민회가 그 발전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없겠죠. 마음의 안식처? 어떤 면에서는 부모 형제보단 더 우리 회원들이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예, 뭐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하는 게 딱 마음에 와닿고요. 이제 아직까지 부산 온 지가 거의 40년 된데도 이런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분 섭섭할지 몰라도 속마음을 다 나누지 못하는데 이 분녀에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허시탄하게 제주도 말로 다 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고향의 안식처라 생각하고 모이고 응집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정직함 이건 상당히 힘이죠. 그래서 누구한테든 거짓스러운 얘기를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온 거. 제주가 세계 중심적인 그 관광지로 그 발돋움할 수 있도록 2025년 APEC 개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뜻을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제주의 도민들이 적극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22만 제주 도민들의 응집된 힘과 제주인이라는 자긍심으로 고향 발전은 물론 부산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부산 제주특별자치도민회. 제주를 떠나 살고 있어도 언제나 마음만은 고향 제주를 향하고 있습니다.